자, 다음 경기는 사나님과 기기님의 경기입니다. 상당한 또 많은 또 활약을 했었던 분이죠, 기기님. 또 반면에 오늘도 데뷔전을 하시는 사나님입니다. 아, 실력차가 상당히 많이 날 것 같은데, 근데 내 생각에는 카노님도 그랬지만 그렇게까지 잘하진 않았어. 뭐 기기님은 뭐 훨씬 더 나루토 스톰버를 계속해서 오래 하고 있었겠지만 카노님보다 그래도 조금의 진짜 가능성은 있다. 나루토 리그가 그동안 계속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예전에 우승해봤던 그런 유저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끝까지 좀 봐야 됩니다. 자, 사나님과 기기님의 경기 레디 해주시면 경기하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아, 채팅창에 지금 사나님이 발릴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는데, 그래도 뭐 자신감은 좀 가져야 돼요. 자, 이제 픽 중이고요. 우리는 딱 봐서 진짜 딱 봤을 때 진짜 좀 이제 새나라의 꿈나무들 이런 분들 많이 응원해드려야 돼. 진짜 다 예전에 다 꿈나무였어. 누구는 뭐 까고 뭐 이러면 안 돼. 자, 기기님은 오비토의 마다라, 오비토의 마다라 기기님. 자, 그리고 찬님이네. 사나님이 아니라 이분. 그러고 보니까 아프리카 아이디가 찬이고, 아, 사난이고, 게임 아이디가 찬이면 찬으로 갑니다. 영상 기준이에요. 자, 찬님은 카카시의 오비토입니다. 야, 근데 이건 뭐 거의 뭐 지금 거의 각성 오비토에 가까운 영원한 끝나지 않는 보통의 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뉴비가 한 명이 얘들아, 좀 처음 하시는 분 오면은 좀 형이 꼭 좀 그렇게까지 얘기하겠어? 좀 싸봐 그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무슨 뭐 치킨 한 마리 왔어. 치킨 한 마리 다음으로 뜯어먹네 그냥. 우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 상처받는다고 진짜. 자,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찬님. 아, 거의 패드 났어요 지금. 갔어요. 그냥 최단 경기 나왔습니다. 최단 경기. 거의 최단 경기죠. 이 정도면 거의 뭐 재경기 가려고 게임 끝내는 것처럼 꼬치구이잼 경기 나오면서 인성기 인성기기 클랩 뻔했네. 인성기기. 자, 이렇게 해서 사나님을 꺾고 찬님이라 하겠습니다. 찬님. 찬님을 꺾고 8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상당한 인성기기. 다음 상대는 호토모카기 때문에 호토모카님은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니에요. 이분도 좀 하신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자, 과연 또 8강전에서 어떤 경기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경기는 영규님과 쿨잼님의 경기로 가보도록 하지요. 자, 배치고사 리그 이제 16강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영균이가 쿨잼님의 경기인데요. 자, 두 분 다 1회 때 방금 전 낮에 참여하셨다가 아쉽게도 4강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해서든 4강을 가려 지금 노력할 거예요. 4강까지가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말이죠. 자, 1부 리그 어떻게든 가야 되겠습니다. 이 두 분은 오늘 희망이 있다는 말씀드린 순간 밑에 렌지님이 계시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렌즈님 같이 떨어지셨거든요. 심지어 아예 1승도 못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희망고문 아닙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영균님, 쿨잼님, 레디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좀 상처 많이 받으실까봐 걱정돼. 아, 내가 볼 때는 영균님 캐릭터 고르는 거 보니까 전혀 상처를 안 받으실 것 같네요. 픽이 무슨 픽 고르는 시간이 없어 그냥. 이분 바로 가 그냥 이루카. 이루카 장인 갑니다. 아, 그런 거군요. 렉이 렉 없는 거죠. 자, 이루카 장인 영균. 자, 그리고 서포터의 나루토. 야, 정말 박수. 사스케 나루토가 없어요. 하나 있긴 있지만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도 이제 나루토 사스케 말고 다른 캐릭터도 쓰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이타치하고 시단 조합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 오늘 거의 처음 보는 조합이지 않나 싶은데. 좋아요. 결계 법진. 저길 일부러 유도하는 거거든요 저거 영균. 자, 들어오라는 거, 들어오라는 거. 아까는 사쿠라를 서포터로 껴주던 이번에 나루토를 꼈네. 사쿠라는 이따 쓰려고 이제. 그렇죠. 거의 뭐 유도 장인입니다. 약간 이루카 인수는 유도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가 차크라 대시를 못 받게끔 계속해서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희당 같은 카드는 간단합니다. 근접 캐릭터인데 계속해서 자기가 발동한 인수를 밟고 있으면 상대가 오겠습니까? 못 오죠. 그러면 결국 뭐야, 상대는 공격을 못하고 결국 갉아먹어도 체력적으로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규님이 극딜을 줘서가 아니라 지금 다가오질 못한다는 거. 그렇죠. 차라리 쿨잼이 여기서 다가오지 못한다면 시단을 가는 판단보다는, 시단이 뭐 낫이 리치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차라리 이타치를 가서 까마귀 대신에 화두를 써주는 게 훨씬 좋아요. 그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그게 낫습니다. 지금 굳이 시단을 굳이 고집을 해가지고 역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지 않고요. 그렇죠, 이타치 쪽으로 가는 게 낫죠. 이타치 화둔도 너무 보이니까 좀 섞어서 쓰는 게 좋고요. 아, 이런 식으로 공중 화둔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공중에서 화둔을 발동하게 되면 더 빠르기 때문에 이타치는 뭐 서포터도 그렇고 공중에서 써주는 게 좋아요. 아, 이거 정말 잘 피했어요 쿨잼. 자, 카운터 어택 지금 뭐야, 가드 클래시 날려봤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수리검 써주면서 가드 깼습니다. 자, 계속해서 들어가고요. 평타 다 넣겠는데요. 자, 막아줘야 됩니다. 쿨잼 막아줘야 돼요. 와, 야, 그래도 쿨잼님이 약간 레이지 모드 같은 느낌이죠 지금. 상당히 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자, 아, 여기서, 아, 이때까지 진짜 잘했는데, 아, 이때까지 정말 잘했었는데 결국 낚시 한 번을 제대로 한번 썼어요. 낚시 한번 제대로 한번 써주면서 영균. 자, 하지만 뭐 체력 차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시단을 굳이 이루카한테 쓸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이루카랑, 와, 진짜 빡치겠다. 와, 빡침이 여기까지 느껴지죠 지금 이루카 플레이. 진짜 이루카 플레이는 뭐냐면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건 좋아요. 이건 좋아. 이건 좋고요. 자, 이건 좋고. 아, 계속해서 연속 하든. 아, 낚였어요 구잼. 계속해서 지금 불타고요. 까마귀 대시를 지금 쓰려다가 지금 잘못해서 주먹만 나갔죠 스티거테.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까마귀 대시를 이제 계속 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시단 역시나 나오자마자 털리는 부분이고 좀 아쉽습니다. 자, 그렇죠, 이타치 나와주고요. 그리고 영균님 이 정도 되면 이제 눈치채야 돼. 이타치를 나오면 화두만 계속 쓴다라는 거지. 무조건 가드를 해야 돼. 계속 털리는데, 자, 이제 이런 것도 지금 좀 맞으면 안 돼요. 상대는 화두를 쓰기 위해서 이타치를 고른 것이요. 이걸 반드시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가드를 해주거나 그렇지 옆으로 피해줘야 되겠지요. 자 그리고 쿨잼님도 그렇습니다 안 가고도 공격을 하면 상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카운터택 이런 걸 좀 준비를 해야 돼 지금. 자자 자, 위험해. 와. 자 조심해야 되고요. 화두 와 지금 타이밍 한번 냈다. 타이밍 한번 내보려 했어요. 상대가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화두를 한번 타이밍 내봤었는데 옆으로 딱 움직여가면서 좀 아쉬웠고요. 자 아직까지는 쿠잼님도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들고 그리고 영규님도 방심. 야 근데 쿠잼님 체력이 왜 이러나요. 아 뭐가 잘못됐나요. 와 체력이 너무 많이 빠졌네요. 아 결국 지뢰 한번 밟았나 본데 아 그래도 많이 좀 달렸었는데 제가 볼 때는 쿠잼님이 좀 너무 뒤늦게 깨달았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했었어야 됐어. 상대가 이루카를 많이 고를 것이다. 아까 1회 리그 때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굳이 히단을 고르라도 될까? 이런 생각 한번 했었어야 됐어요. 상대가 이루카인데 진짜 이루카가 웬만하면은 진짜 거의 모든 캐릭터에 비해서 상성이 저는 안 좋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몇 안 되는 쓰레기를 고른 거죠. 근데 그걸 고르고도 너무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아니 히다는 무슨 그게 없잖아. 원거리 인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리치가 좀 긴데 갈수록 계속해서 들어올수록 얘가 뭡니까 함정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루카가. 그걸 계속 밟아주면 안 되죠. 아 그런 면에서 좀 쿨잼님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쿨잼님은 최선을 다해서 무너졌다는 느낌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판단 미스가 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기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진짜 내가 리그에서 판단 미스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는데 실력이 안 돼서 진다 이런 생각으로 져야 되는 거야 사실 리그는. 아 내가 좀 덜 준비해서 이번에 이걸 뭐 하나도 못해서 판단 미스로 진다 이거는 진짜 아닌 겁니다. 본인도 계속 그러면은 너무 기죽고 그럽니다. 진짜 조금 더 연습해서 그러니까 내가 패배한 거에 너무 기죽지 마세요. 그리고 약간 뭐 이제 뭐 상성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아직 이해 못하셔서 그런 거지 제가 볼 때는 나루토를 아직 시작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달리면 분명히 더 좋은 경기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로우충님과 렌지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죠. 자 배치고사 2회 리그 16강 마지막 매치입니다. 렌지님 대 롤충님의 경기 레디해주시면 경기하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진행해보도록 합시다. 아 렌지님이 지금 너무 아쉽게 사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까 너무 아쉽게 떨어졌어요. 그냥 바로 부전승이었지 사실 예선 탈락 같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나루토 스톰퍼 멀티리그 연습리그 할 때는 우승자였거든요. 여기서 무너질만한 선수가 아닌데 1회 리그에는 무너졌습니다. 자 여기서 무너지면 안되겠습니다. 레지님 마다라의 우타카타. 렌지님은 마다라의 우타카타. 아 롤충님은 이제 내지 대 누굽니까 저거 하나비인가요 하나비? 제가 저 캐릭터를 잘 모르는데 하나비일겁니다 아마. 히나타 여동생 이런걸 아는 내 자신이 너무 싫어. 아 히나비 하나 틀려서 행복하다. 가끔은 내가 너무 완벽한 덕후가 아닐까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좋아 하나비야 얘? 하나비 맞아? 아 제가 완벽한 덕후입니다. 자 지금 현재 잡기를 걸고 있고요. 렌지님 좋습니다. 들어오라는 거죠? 도발해주고요. 아 그리고 롤충님은 지금 나루토 리그 최연소 유저입니다. 14살 정말 인생 아직 인생까지는 아니고 이거 파이팅 해야 돼요 지금. 자 일단은 사실 많이 이기기 힘들 겁니다. 14살이 나루토 리그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진짜 상상이 안 돼. 지금 패드를 들고 한다는 거 아니야. 저거 지금 8개장 회차를 돌고 진짜 뭐라고 그래야 되지?
어 웰시 코기 강아지가 게임 아 그 정도는 좀 아니고 사람이니까. 자 아무튼 그만큼 귀여우시다는 겁니다. 아 예 죽으셨어요. 자 일단은 첫 번 아 뭔가요 이거 지금. 어 저거 효과 있나요? 아, 아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첫 번째 경기는 일단 렌즈님 갖고 오셨고. 어 야 그래도 공중전은 좋아요. 야 5위 어 들어가지 않았고. 어 그러나 서포터 야 그러나 다시 한번 내지. 자 자 좋아요. 어 나쁘지 않아요.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카운터 야 가드 클래시까지 썼어요. 롤충 어 생각했던 것보다 아 요즘에도 성장 속도가 빠르다가더니만 이거 놀랍습니다. 14자리 카운 저기 뭐야 가드 클래시 이런 걸 쓸 줄이야. 하긴 저는 14살이나 13살 때 초6대 로바일 사고의 전국 랭킹 8위였습니다 전 미친놈이었지만 아무튼 뭐 어 이제는 좀 까마득한 나이여서 어 14살이 이렇게 게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네요. 일단 어 자 각성 갔어요. 자비는 여기까지인가요? 아 이제 자비가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어 와 스사노 가드 개간지네. 어 스사노 가드 개간지. 어 와 이건 뭐야 무슨 뭐 파장이야 칼이? 어 아 지금 거의 어 지금 울 수도 있어요 지금 애한테 지금. 어 이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하나에다 아주 그냥. 자 아 롤링 바꿔치기 하나 있구요. 저 바꿔치기 끝나면 아 어어 그러나 뭐 어, 체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 5위 어 들어가지 않았구요. 아 하나비 어우 야 하나비가 굉장히 기네요 동작이. 아 지금 반격기 썼죠. 스티거택 반격기입니다. 어 렌즈님 어느정도 몸풀고 있는건 맞지만 어, 양민학살하면 안됩니다. 제가 이런건 다 어 유입을 위해서 그런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런거 티나게 얘기하지 말고 말이야. 자 차크라 채워주고 다시 한번 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뭐 위에다가 무슨 뭐 등에다가 뭐 뭐야 저기 뭐 물을 무배추 뭐 이런거 메고 있는거 같네. 어. 자. 아, 가드 깼어요. 아, 완벽했어요. 아쉬움도 이게 죽이는. 이게 정말 완벽한 거거든. 어. 오, 살았어요. 살았어. 자 죽지 않았어요. 자 롤쭉 어 살아있습니다. 어 자 지금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배드에서 손을 내면 안 떼면 안 돼. 지금 끝까지 가야 돼. 4초 조금만 더 하면 가능합니다. 아 여기서 무너 와 이겼어요 롤쭉. 와 롤쭉 살아있습니다. 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대요. 자 이제 여기서 역전하면 이제 MVP 갑니다. 어 여기서 역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역전하면 200% MVP 갑니다 진짜. 5위 아 까비 어 기습 5위 뭐 이런 것들 진짜 엇박자 5위 이런 것들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 저 계속해서 저거 빈눈방아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저런 거 한 대 스치면 죽어요. 아 어 상대가 딱 들어오게끔 유도를 하면서 화염 화장샷. 어 아니 근데 렌즈님도 이 경기는 솔직히 이겨야 되는 경기였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회 나루토 배치고사 리그에서 아까 낮에 얼마나 처참하게 진짜 갈기가 이게 찢어졌습니까. 어 진짜 2시간 정도 기다렸을 겁니다 아마 자동 진출해서. 그랬는데 바로 패배하고 떨어졌죠. 어 진짜 그럼 화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8강전까지 진출해 냈고요. 자 배치고사 리그 8강 진출자는 천야차 신호수 카누 아쿠아
기기. 순간 거긴 줄 알았네. 자꾸 내가 이상하게 불러 기기님을. 막 인성기라 부르질 않나. 자꾸 거기라고 하지 않나. 이상해 내가 진짜 왜 이래. 자 우리 호토모카님, 우리 영규님, 그리고 렌지님. 자 이렇게 총 8명이 자 배치고사 리그 8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4강전으로 가는 관문이죠. 자 8강전 경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